고릴라 들어오세요. 자, 그리고 베텐에서 지금 퀴즈 이벤트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베텐 아시안컵 기간 스페셜 DJ 퀴즈인데요. 베텐 인별그램에 스페셜 DJ 실루엣 사진을 올려놨으니까 그것만 보고 스페셜 DJ로 누가 올지 추리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거 했을 때 다들 바로 금방금방 맞췄는데 이번엔 좀 어렵게 한번 해봤거든요. 맞힌 개수와 관계없이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랜덤으로 뽑아서 문화상품권 5만원을 2024년이니까 24분께 쏩니다. 참여하시고 상품권 가져가세요. 그리고 지금 베텐 인별그램으로 들어오시면 아시안컵 기간 저를 대신해서 베텐을 진행해줄 스페셜 DJ를 마치는 퀴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별그램에 올려준 사진을 보고 추리해서 스페셜 DJ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맞춘 개수와 관계없이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랜덤으로 뽑아서 문화상품권 5만원을 쏘니까 댓글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8일에 공개합니다. 그 전에 꼭 참여하세요. 그리고 지금 베텐 인별그램에 오시면 아시안컵 기간의 스페셜 DJ를 마치는 퀴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별그램 게시글에 올려둔 실루엣 사진을 보고 추리하셔서 스페셜 DJ 스디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참여하신 분들 중에 랜덤으로 뽑아서 문화상품권 5만원을 드리니까 댓글 참여 많이 해주세요. 정답은 18일에 공개합니다. 네. 됐지? 끝났습니다. 스디 발표? 줘. 아, 줄 것도 없지? 네, 퀴즈라니까요. 아, 퀴즈. 아, 첫 번째 것도 맞춰야 되는 거야? 아니, 첫 번째 건 공개입니다. 공개했어, 벌써? 아니요. 네, 지금 이제 사진으로 공개할게요. 내일 보도자료 나갑니다. 자, 첫 번째 스페셜 DJ는 예원입니다, 예원. 장예원 아니고요. 김예원입니다, 김예원. 그래서 예원 씨가 저번에 올라오셨는데 와주시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게스트도 게스트? 다음 주요? 다음 주 월요일 게스트는 지예은님. 두 분 친하시죠? 그 다음에 화요일 게스트는 지예예인. 비슷하네. 지예은, 지예예인. 월화. 화요일에 대충결정 게스트? 네. 배우 배우 김혜준님. 아, 물론 월요일에는 생방은 정용국입니다. 그 다음에 엔사세하고 이종범 등등. 그 주에는 주말에 이제 제가 녹음해놓은 게 또 나도 스페셜 DJ인가 그럼? 또 그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 주 건 얘기 안 해도 되지? 네. 아, 그 다음 주는 DJ도 바뀌는구나. 네. 그렇답니다. 스페셜 DJ들한테 잘해주시고요. 저는 다녀오겠습니다. 스페셜 DJ 기간에 또 청취 조사도 했네. 아이고. TVN으로 많이 TVN 혹은 티빙으로 많은 시청. 대한민국 우승. 부상이 꼭 없었으면 좋겠는데. 부상 절대 없기를. 갑니다. 한 달 뒤에 뵙죠. 간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사진 가는 모습. 마지막 사진 못 돌아오면 이게. 하나, 둘, 셋. 쓰레기 들고 있는 사진. 병수가 쓰레기 들고 있어. 가는 길에 버려주셨어. 자, 여러분. 그렇게 쓰레기 들고 있는 거 지금. 갔다 오십시오. 아, 갔다 오십시오. 네. 갔다 오겠습니다. 아, 잘 갔다 와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했습니다.